아저씨도 받으셨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제 생각엔 희망 슈퍼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기 일단 그 버스 출발지에서 종점까지 모든 정류장 인근 지역을 다 뒤져보는 방법밖에 없어. 아 그리고 아직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정만철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고. 네, 아직 휴가 중이에요. 메시지라니? 누군가 아저씨하고 나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내용이 뭔데? 그냥 사진뿐이야. 12년 전 사건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이수 억울함 네 손으로 풀어주길 나도 바라고 있고. 그런데 너가 힘든 건 싫다. 그러니까 힘들면 도망쳐도 돼. 비겁한 거 아니야 그거. 머리는 도망치라고 하는데 마음이 그걸 허락하질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특실로 옮기라뇨. 친척이란 분이 특실로 옮겨달라면서 할아버지 수술비하고 입원비 전부 계산했어. 친척이요? 어. 몰랐어? 언제요? 방금 전에 어떤 남자분이. 할아버지 수술은 잘 끝났어? 아저씨가 준 돈을 입원비 계산하려고 왔는데 누가 벌써 해놨어요. 아저씨가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할아버지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 아닐까? 그 일을 아는 건 아버지, 저, 정만철, 그리고 지검장뿐이잖아요. 다 지난 일이야. 태우가 뺑소니 사고를 재조사하겠답니다. 어차피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지만은 자식한테 제 체면이... 네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애비 자격이 없어.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상어가 살기엔 너무 좁죠? 상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선물할까 했는데 수가 영 좁아서 포기했어요. 일본에서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상어를 뚫어져라 보고 계셨거든요. 대표님 취향에 맞춘다고 애썼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실까 봐서 말씀드리면 전 대표님과 같은 라인 1211호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좋군요. 김동수 씨는 만났습니까? 아, 네. 출근 시기는 따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쉬세요. 형미성. 네. 김동수 씨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야 할 일이라면 대표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이언트 호텔, 그 굉장히 글로벌한 호텔에 이 오빠가 합격을 딱 해보다는 아니겠어? 진짜? 모텔 아니고? 너는 이 오빠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아, 농담이야. 그럼 이제부터 호텔리어가 된 거야? 아, 그거는 이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딱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로드맨이죠. 호텔 대표의 기사. 예, 완전 높은 자리네. 그 비서님 진짜 억수로 이뻐. 내가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는 그 니 말고 그 해우 빼고도 아무튼 그 뭐하냐? 어? 아니야. 알겠습니다. 번거로운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본 적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맞아요, 여기. 계장님. 지금 막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희망 슈퍼 찾고 있었죠. 중학생밖에 없더라고요.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어른 아무도 안 계시니? 언제쯤 오셔? 일단 나가자. 가볼 데가 있어. 언니가 수아를 잘 몰라. 미안해. 나중에 다시 올게. 어, 맞아. 누가? 아저씨? 결국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영영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다 죽게 돼. 돌아보지 마라. 피해자 정만철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검사님 아버님이세요. 열쇠 줘봐. 정만철 살해 현장에 있던 것과 같은 표시네요. 12년 전에 여기서 살인사건이 있었어. 대학에서 강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아마 강희수였을 거야. 내가 담당 형사였고. 그리고 한영만 씨가 강희수를 본 마지막 목격자야.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단 얘기예요? 아니. 조상국 회장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지. 우리 할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강희수는 죽던 날 논문 준비 때문에 조검사 할아버지를 만났어. 조 회장 지시로 한영만 씨가 집까지 바래다 줬고. 그날 밤 살해됐단 말씀이세요? 한영만 씨는 강희수를 이곳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를 냈고 다음 날 자수하러 오는 길에 살해를 당했어. 한희수는 한영만 씨가 뺑소니범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어. 물론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나 역시 같은 생각이야. 뭔가 앞뒤가 맞질 않아. 기차역 사물함에 한영만 씨가 증거가 될 만한 뭔가를 남겼던 게 분명해. 한희수가 그걸 찾았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커. 세 건의 살인사건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동기만 찾는다면. 들었어요. 정만철이 마지막으로 통한 사람이 아빠라는 얘기. 아저씨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역시 조검사다. 별장에 왔던 손님 말이야. 제일교포라는. 김준 대표요. 이름이 김준이야? 네. 혹시 그 사람 몇 살쯤 됐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왜요? 아니 그냥. 네. 외출하세요? 좀 걷고 싶어서요. 같이 걸어드릴까요? 아닙니다. 여기 지리도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같이 가세요. 혼자가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는 대표님을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난 아무도 믿지 않아. 오직 나만 믿지. 하지만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
명희, 너야.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본부장님은? 저도 혼자 왔어요. 앉으세요. 아니에요. 친구가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하고 한잔하시죠. 그럼 실례할게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요. 솔직하시네요. 가끔 거짓말도 해요. 전 가끔 솔직합니다. 저번에 김치찌개 잘하는 집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피곤해 보이네요. 조금 복잡한 사건을 맡았거든요. 어쩌면 제가 손을 떼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결국은 풀리게 될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는 거니까요. 때론 풀고 싶지 않은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번이 그런 경우인가요? 그럴지도요.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표님이 찾는 진실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모든 건 되돌아보죠. 제 경험으로 보면 회피하고 도망쳐도 결국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군요. 더 넘기 힘든 산이 돼서 말이죠. 진실을 찾으려면 때론 소중한 걸 잃을 각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표님 경험인가요? 네. 힘내세요. 조검사님은 잘해낼 겁니다. 어쩐지 힘이 나네요. 다행이네요. 사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도망칠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그럼 안 되는 거. 그러고 보니까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어쩐지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빠 금방 와요. 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택시가 편합니다. 네.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요. 갑자기 오는 게 소나기죠. 그러네요. 도망치세요.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됩니다. 있는 힘껏 도망치세요.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결국
모든 건 되돌아오겠죠. 더 큰 산이 돼서요. 먼저 가셔도 돼요.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실 거 없어요. 오빠 금방 와요. 먼저 가세요. 제 걱정 말고 가세요. 그러죠, 그럼.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고요?